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누가 너한테 아들이 있대. 네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관 두 곳에 맡긴 거야. 이거 너희 사촌 형네 갖다 보여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영식이 형이 사인한 거. 친자라고 나온 확인서엔 이름이 뭐라고 돼 있었어? 글쎄, 뭐 찢어버려서 모르겠는데? 그냥 뭐 부, 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 영식이 형이 왜 그랬을까? 영식이 형이 왜? 아, 네네. 예, 그럼 다시 연락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바쁠 때 왔나? 아니야, 괜찮아. 아, 감자 그라탕은 맛있게 먹었니? 어제는 손도 못 댔는데 이제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승구 형이 최근에 검사한 친자 확인서 두 건 모두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소리야? 지우가 내 아들이 아니란 소리야. 이거 검사 제대로 한 거 맞아? 형, 우리 사무실 건물 로비에 왜 왔어? 형이 등기에 사인하고 화장실로 갖고 간 거 CCTV에 확인했어.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묻잖아! 우리 지우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들쑤셔놓는 게 싫었어. 그래서 화장실 가서 다 찢어버리려고 그랬어. 왜 다시 갖고 나와서 우편함에 넣었어? 이상준, 너 지금 나 의심하니? 기르라고 우리한테 던져놓을 때 언제고 뭐가 또 못마땅해서 이래? 형, 나한테 아직도 감추고 있는 게 있잖아. 그래, 그런 게 있다면 대체 뭘까? 지우, 왜 내 아들이라고 했어?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날 속였잖아! 고모가 널 속인 거지. 네 아들 나한테 키우라고 하고 고모가 널 속인 거라고. 말해줘. 도대체 뭐야? 아직도 감추고 있는 게 뭐냐고! 이제 그만 나가줄래? 네 아들 하기 싫으면은 그냥 아닌 걸로 해. 그게 네 마음이 더 편하겠지. 지우는 누구 아들이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형, 형 그 여자한테 속은 거야? 난 고모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갈 곳 없는 나를 걷어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니까. 형, 나도 이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야.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그래, 고모가. 요즘 내가 입사 바지로 보고 있는 다큐야. 아, 그치. 접어봐.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상준아. 아이고. 죄송해요.
걱정 많으셨죠? 너는 어쩌자고 그런 실수를 한 거야? 오빠, 지유가 진짜 오빠 아들이야? 어? 아니지. 안 닮았어. 말도 안 돼. 엄마. 상준아. 이모는 카페에 있어요?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앉아. 승구 형이랑 같이 가서 접수하는 것도 보고 검사 결과도 같이 받았어요. 두 군데서요. 두 군데 다 제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렇지. 아니, 영식이네는 네 아들인 줄 알고 호적에 올린 거잖아. 영식이 형은 예전에 한 검사에선 친자라고 나왔다고 해요. 그때 나도 결과를 확인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했고. 포토샵으로 만든 거 아니야? 기술자잖아. 그럴 이유가 없잖아. 네 아들이 아닌데 네 아들인 척 20년을 키운다는 게 말이 돼? 영식이 형도 그 여자한테 속았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럼 우리 지우는 누구 아들이란 말이냐? 엄마, 그때 일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영식이가 찾아와서 네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임산부가 왔다고 했어. 아이를 낳으면 친자 검사를 하자고 했고. 상준이를 지켜야지. 말이 하나 친자면. 상준이가 무너지면 우리 집도 무너지는 거야. 영식이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어. 아이가 태어났을 땐 네 칫솔을 가져다 검사를 했고, 네가 해외 촬영에서 돌아온 후엔 머리카락을 가져다 다시 검사했어. 아무리 20년 전 기술이었다고 해도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친자라고 나오는 건 이상해요. 장영식이 수상하다니까. 수상하긴 뭐가 수상해. 지유를 애지중지 20년을 키운 사람인데. 그래. 상민이, 너는 잠자고 있어. 상준이가 누명을 벗었으니 좋은 일이다마는 이젠 지우가 걱정이 되는구나. 상준이 아들이래서 놀랬다가 이젠 또 아니라니 놀랄 거 아니냐? 제가 영식이랑 은주랑 얘기해 볼게요. 엄마, 나를 믿었으면 이럴 일은 없잖아요. 미안하다. 그때 검사부터 그 여자한테 돈 보낸 것까지 영식이 형한테 다 맡긴 거죠.
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아, 태주 아버지한테는 자신있게 칼의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 바꾸려니까 다 바꿔야 하고. 원래 그래요. 별일이 다 생기죠. 뭐, 이게 득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럼요. 우리 오빠 누명 벗었어요. 지우 친자 아니래요. 정말? 검사를 제대로 두 곳에서 했는데 둘 다 아니라고 나왔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지우는 누구 아들이에요? 어? 글쎄. 이제 찌라시 헛소문과 정면 승부할 차례네요. 보도 자료도 정식으로 돌리고. 우리 프로젝트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오, 그러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성민 씨는 지난번 상사 성추행 건으로 해고됐습니다. 아니, 저한테 애정이 있대서 나도 모르게 뽀뽀한 건데 그게 성추행이 돼요? 남녀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불쾌한 일인가. 죄송해요. 아, 그래도 오늘은 내가 좋은 소식 갖고 왔으니까 용서해줘요. 입사 시험 레벨을 좀 더 높여도 되죠? 그럼요. 지난번 내준 숙제와 함께 진솔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오세요. 알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엄마, 아빠! 지우가 상진이 형 아들 아니라면서요. 뭐? 누가 그래? 상민 당고무가요. 다시 검사했다는데? 지우가 상준이 형 아들 아니면 누구 아들이에요? 혹시 아빠가 바람폈던 거야?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서 물어봐. 상준이 형 아들 아니래.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 죽일 놈이. 아, 여보. 아, 상준이, 넌 왜 온 거냐? 이혼 도장 받으러 왔어?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두 군데에서 검사했고 두 군데 다요. 아, 정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20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야, 너희 집은? 아유, 이거 저 합성 아니지? 진짜 원본이에요, 어머니. 아휴, 다행이다. 어? 너랑 태주를 위해서 정말 다행이야.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휴, 그, 확실한 거야? 네, 어머니. 확실해요. 아휴. 나 저 어제 너희 카페에 가서 진상을 부리고 왔는데 어떡하지? 뭘 어떡해? 가서 사과해야지. 아니, 그럼 지우는 누구 아들이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지우가 상처가 크겠구나. 제가 잘 보살필게요. 아니, 너 형은 옛날에 뭘 어떻게 한 거야? 아, 저 어머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상준아, 아, 일단 태주랑 오붓한 시간을 좀 가져야지. 아휴. 태주야, 미안하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유, 정말 잘 됐다. 태주야. 아들이 있으면 나랑 이혼하고,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괜찮아졌지? 너한테 미안해서 그랬지. 내가 너 지켜주겠다고 한 말은 뭘로 들었어? 내 마음이 그 종이쪼가리보다 못하지? 네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어서 그랬어. 난 너 처음부터 믿었는데 분명히 아닐 거라고. 미안해. 이제 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동안 속상했던 거 내가 다 보상할게. 됐어. 앞으로 또 넌 힘든 일 생기면 미안하니까 이혼하자고 할 거잖아. 그럴 일 없어. 약속해. 사촌 형님한텐 좀 따져야겠어. 뭘 어떻게 했길래 온 식구가 20년을 속니. 일단 오늘은 내 사과부터 받아줘. 아니야, 됐어. 이혼하자며. 지우가 상준이 형 아들 아니면 누구 아들이에요? 혹시 아빠가 바람 폈던 거야? 시간 될 때 연락 줘요. 전원이 꺼져 있어. 사업으로 연결되며 미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이사님, 제가 지방공장 발령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인사팀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민트 측이랑 이면 계약 얘기도 있었던 거 압니다. 하청업체의 갑질, 상품권, 법인카드. 그리고 겁도 없이 이명계약 얘기를 하다니. 좀 놀라웠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먼저... 대표님과 독대해야겠습니다. 대표님, 이건 모함입니다. 민트 커뮤니케이션과 계약하게 될 시 개인적인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보고가 감사팀하고 인사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거고요. 오해입니다. 회사에 대한 저의 열정이 왜곡돼서 전달된 겁니다. 압니다. 조 대리가 우리 회사에 헌신했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 그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서요. 대표님, 저는... 차근차근 실무부터 다시 경험하세요. 그럼 새롭게 또 뭔가 배울 게 있을 겁니다. 싫습니다. 기쁨 코스메틱과 대표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퇴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직서 쓰겠습니다. 조 대리.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억울한 누명으로 징계를 받느니 퇴사하는 게 낫죠. 오해를 풀 생각을 해야지. 사직서를 쓰면 어떡해요. 지혜 씨 옆에 있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찍어내는 거라고요. 대표님이 언제부터 저를 거리두기 하셨을까요? 김소림이랑 가까워진 후부터예요. 나도 공장으로 발령 내달라고 말해볼게요. 왜요? 우리 헤어졌잖아요. 내가 없으면 지혜 씨라도 대표님 옆에서 지켜주세요. 또 김소림 말만 듣고 애사심 강한 직원들 해고하지 못하게요. 미안해요. 지혜 씨,
대표님하고 김소림이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 만나요. 김소림, 어머니로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잠깐만요. 나랑 어디 좀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싫어도, 우리 헤어졌어도, 오늘 잠깐만 나랑 같이 있어줘요. 무슨 일 있어요? 어색하니 뭐 그래도 재미있네요. 뭐 기념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나? 아, 됐어. 상준형이랑 큰누나도 부를까? 부르면 완전 센데. 나중에. 아, 상준형 오해가 그래도 풀려서 다행이에요. 그렇긴 한데 아직 완전히 해피엔딩은 아니잖아. 지우는 아직 모르죠? 아마도요. 무슨 얘긴데? 나만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머리 아픈 일이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결됐어. 양쪽 집 다? 우리 집에서 생긴 일인데 상준이랑 태주가 가족이다 보니까 얽혀서 머리 아프게 된 거지. 그래도 다행이네. 해결됐다고 하니까. 두 분은 언제까지 숨어서 만나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숨어서 만나.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아빠한테 먼저 가서 인사해요. 네? 아빠 지금 스프카를 만들고 있을 텐데 자연스럽게 같이 가서 인사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보단 아버님을 먼저 뵙고 지원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님은 좀 매우셔. 시월드 스트레스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넥타이 다른 색으로 맬 걸 그랬네. 지금 색깔 좋은데요? 안에 불 켜져 있으니까 빨리 가요. 근데 오늘 머리도 너무 길어 보이는데. 선생님, 저 머리 깎고 다음에 찾아뵈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예뻐요. 빨리 가요. 예, 알겠어요. 전화로 돌려받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지혜야. 아빠, 지금 어디야? 아직 밖이야. 왜? 잠깐만, 누구 좀 바꿔줄게. 저 지혜야, 저 전화함수 데리면 나중에 통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영 씨. 우리 지혜가 너무 예쁜 숙녀가 됐네. 많이 보고 싶었어. 여보. 너를 보는 게 지친 하루에 내게 얼마나 힘이 된다는 걸 넌 알까. 마음에 새겨진 그대가 있기에 몇 번이고 넘어지고 부서진다 해도 always with you. 모든 게 두려워 모든 걸 내려 놓았을 때 그때. 우리 집에서 사는 거 불편하면 나가서 따로 살아도 돼요. 여기서 지내는 거 생각보다 재밌어. 지우가 크게 다치지 않아야 할 텐데. 사춘형님한테 키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상준 아들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나는 누구 아들이야?
신무영, 사랑하는 사람 있어. 그러지 안 됐네. 나한테 신무영 뺏길 텐데. 한 가족이 되기에는 불편한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